안녕하세요, 리자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격 데스크탑 기능을 사용하여 컴퓨터를 원격으로 접속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격직 컴퓨터에 대한 설정입니다. 왼쪽 하단부에 있는 윈도우즈 아이콘을 클릭한 후 설정을 선택합니다. 설정 화면에서 하단에 있는 업데이트 및 보안 항목을 클릭합니다. 업데이트 및 보안의 하부 메뉴 중 개발자용을 클릭합니다. 개발자용 화면에서 원격 데스크탑 항목 중 이 컴퓨터에 대한 원격 연결을 허용하도록 설정 변경의 설정 표시를 클릭합니다. 시스템 속성의 원격 탭에 있는 원격 데스크탑 항목 내 이 컴퓨터에 대한 원격 연결 허용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런 후 방어벽에서 원격 데스크탑에 대한 외부 접속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검색창에 디펜드를 입력하여 윈도우즈 디펜드 방어벽을 엽니다. 윈도우즈 디펜드 방어벽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윈도우즈 디펜드 방어벽을 통해 앱 또는 기능 허용을 클릭합니다. 허용되는 앱 및 기능에서 원격 데스크탑 항목에서 개인과 공용에 모두 체크하면 외부 네트워크에서 원격으로 접속할 준비가 끝납니다. 원격 데스크탑을 허용한 컴퓨터에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원격직 컴퓨터의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검색창에 CMD를 입력하여 명령 프롬프트를 엽니다. 명령 프롬프트 화면에서 IP 컨피그를 입력하여 IPv4 주소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접속직 컴퓨터에 대한 설정입니다. 검색창에 원격을 입력하여 원격 데스크탑 연결을 실행합니다. 원격 데스크탑 연결이 실행되면 접속할 컴퓨터의 이름이나 IP 주소를 입력한 뒤 연결을 클릭합니다. 접속할 컴퓨터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접속직 컴퓨터와 같은 방법으로 원격직 컴퓨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격 데스크탑 기능을 사용하여 컴퓨터를 원격으로 접속하는 방법의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